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너와 함께라. 한. 우리가 함께라면. 내가 함께라면. 아 진짜 벌써부터 하기 싫은데. 컵라면 월드컵. 와우. 여기 자칭 이 컵라면 전문가들을 오늘 모셨습니다. 아 혹시 저번에 저번 주 나오신 그 홍시 아니에요? 홍시가 누굽니까? 저는 그 사람의 아빠가 아니라고요. 아, 저는 네. 산에서 라면 컵라면만 30년 동안 먹고 살아 이거 제 겁니다. 컵라면 전문가 라홍시입니다. 아 잠깐만요. 성별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중간 성별이. 중간 성별. 성별이 그 남도 아니고 여도 아니에요? 원래는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라면만 먹다 보니까 이게 성별이 자꾸 오락가락 하다가 결국에는 중간 성별로 가게 되더군요. 그러니까 라면을 30년 동안 먹으면 안 되겠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아 그럼 여기 왜 나오셨어요? 오늘 라면 먹을까요? 라면 인생을 청산하고자 나왔습니다. 아 그래도... 오늘 마지막으로? 예예. 예. 어허. 저는 웃을 정복한 해를 정해. 자, 네, 안녕하십니까. 13년 동안 라면만 역사온. 아, 벌써 재미없어. 공부에서 이름을 개명한 박라면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라면의 역사는 1963년도에 대한민국의 영양소를 보급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최종 승자를 결정을 해서 점수 가장 높은 사람한테 선물을 주는데 이거 구하려고 너무 힘들었어요. 자, 이거 진짜 구하기 힘들었거든요. 없어. 일단 편의점 다 털어봤는데 없습니다. 그래서 겨우겨우 어떻게 해서 구했는데 이거 지금 하나의 원래 시중 가격은 6,000원인가 7,000원에 나왔는데 이거 얼마에 파는 줄 알아요? 얼마에 파는 줄 지금 인터넷 네이버에는 44,000원에 44,000원! 하나에 분명히 댓글에 또 물어본다고. 이거 어디서 샀어요? 말해줄게. 못 사. 아! 팔도한테 한마디 하겠습니다. 내가 저희는 관계 없답니다. 팔도 관계자들 보세요. 판정판으로 낼 거면 그렇게 낼 거야! 그러면 1라운드. 네. 1라운드. 시! 10초야. 시작! 뚜루루루루 뚜뚜루루루 뚜뚜루루루루루루루루루 뚜루루루루 뚜뚜루루루 뚜뚜. 자, 끝! 어? 어? 아, 야, 얘 저 라면 전문가 맞아? 잠깐만. 홍시가 선택한 건 앞에 살짝만. 아 이거 근데 얘 정신 나간 거 같아. 생각보다 짧아요. 8초 걸렸어. 네. 시작. 맞출 라면, 맞출 라면, 맞출 라면. 할라피뇨 치즈 뿔다니 진짜 맛이 없을 것 같습니다. 새로 나온 거 같은데. 아니 안 먹어보고 그러는 거야 너희 지금? 아, 뭐야? 야 여기 너희 라면 전문가들 아니야? 아니. 시작. 신중하게. 자, 내가 과연 어떤 것을 고를 걸까? 야, 잠깐만. 자, 그럼 우리 이거 뜯어가지고 실제로 물을 부은 다음에 심사위원들이 바로 시식을 해보겠습니다. 네, 네. 자, 고! 고! 자, 심사위원들 먼저 남자 심사위원분부터 들어주세요. 단따라단. 어, 누구죠? 홍시! 와! 네? 자, 두 번째 이제 여자 우리 PD님이에요. 혜리! 와! 맛좀 라면. 아니! 맛좀 라면. 이걸 라면. 아니, 저... 1라운드. 1라운드는 홍시 한 표, 혜리 한 표. 이 받은 게 잘했다는 뜻이에요. 홍구는 한 표를 못 받았습니다. 패배자. 예상했던. 근데 짜장컵라면이 여기 몇 개 없어. 네. 그래서 먼저 하는 게 중요해. 아, 그러니까 이제 역순으로 한번 가는 게 어떨까? 아니지 아니지. 역순으로 하면 안 되죠. 니네들이 지금 동표잖아. 네. 동일표니까 둘이 가위바위보하세요. 안 되면 진거 가위바위보. 예스. 아! 1등 1번 순서 똑같이. 네. 2번 3번이야. 똑같아. 똑같아. 기회를 붙잡네요. 너는 이러다가 세 번째 라운드에서 꼴찌 확 찍을 것 같은데? 네, 예. 자, 갑니다! 자, 짜장라면은 5초밖에 안 줄 거야. 네? 5초. 어? 시작! 자, 아니, 근데 이걸 먹어봤어? 실제로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되게 특이해요. 이거 포장도 특이하고, 진짜 하얀색,
이름 자체가 하얀 짜파게티. 내 얼굴은 너구리, 내 얼굴은 너구리, 네 얼굴은 짜파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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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 자, 자리 좀 바꿔주면 안 돼요? 아, 짜파구리. 네, 짜파구리 맛있죠. 이거 짜파구리 유명하죠. 맞아요. 자, 마지막 홍구 5초. 자, 10. 짝! 하다다다! 바로! 바로? 야, 이거는! 귀여워! 우리들은 보편적인, 기본적인 맛을 많이 좋아합니다. 바로 심사위원석에 들어가서 테스트를 받아보겠습니다. 또! 자, 이제 평가가 끝났고, 우리 두 심사위원분들 들어주세요! 빰빠빠빠빰. 충격적이야! 앞에 와서 보세요! 와! 야, 근데 저기 홍구가 이거 지금 우리 스태프들이 다 맛보고 하는 말이 진짜 짜장면 맛이 제대로 난대요. 맞아요. 이거 추천합니다. 또 순서가 1, 2, 3번 해야 되니까 이번에는 네. 저기 너희들만 허락한다면 네. 우리 불쌍한 홍구한테 네. 저기 먼저 해줘도 돼? 먼저 선택이요? 어. 잠깐만요. 회의 좀 할게요. 그래, 회의 좀. 아,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그대로 가겠습니다. 아, 잠깐만. 시작! 뽑았습니다. 저는 생각해냈습니다. 여기 돼지국 가려면. 1. 왜? 아! 벌써 이 포장지. 와. 그치? 사실 나도 안 먹어봤는데 궁금합니다. 근데 이게 제일 매울 것 같은데 난? 궁금해 진짜. 자, 바로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고! 고! 팻말을 들어주세요! 나! 아, 누구야? 자, 앞에 와서 보세요. 아! 아이가 자, 야, 잠깐 쟤 왜 저래? 야, 쟤 왜 저래? 저기 저 왜 저래? 야, 저기! 우리 매운맛 라면은 틈새랑 하나 뭐였죠? 킹뚜껑! 그 두 개가 맵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박홍구가 선택한 그 막의면은 사지 마세요. 우리 심사위원들이 또 맛평가를 했는데 매운맛이 1도 안 느껴진답니다. 우리 이제 한 라운드 남았어. 점수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홍씨가 지금 되게 거만합니다. 그리고 되게 평온해요. 그래서 지금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저기 심사위원 두 명인데 네. 한 명당 3점 처리를 했어. 야! 자, 갑니다. 마지막 주제. 뭐냐? 마지막은 순서를 정정당당하게 가위바위보를 하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아! 꼴찌.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사마리 두 사마리. 야, 이런 게 다. 아, 오늘 오늘 홍시가 오늘 홍시 날이네. 정말 홍시 아니고 라홍시. 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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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진짜 몰랐어! 잠깐만! 갑니다. 홍시부터. 시작! 뚜루루루루뚜뚜루루루뚜. 이렇게 헬이 바로 간다. 접니다! 왜 그러십니까? 접니다! 시작! 제발! 2 3 0 땡! 헬이. 헬이. 헬이! 이생애 우리 오늘 하이라이트 이거 안 뽑을 거야 이거. 그래 뽑아야지. 아 근데 아니야. 저는 아니야. 역전할 수 있다고. 아니요 안심. 아니요 아니 아니 이걸로 가겠습니다. 아, 진짜 아니. 아니 맛있을 수 있어. 맞아. 정말 맛있어가지고 맞아. 네. 이게 1등할지 모르잖아. 진짜. 그러니까 대표되는 라면은 맛도 들어가니까. 네. 자, 심사 받아보겠습니다. 고! 고! 자, 공개 예, 주세요! 역전! 자, 앞에 와서 보세요! 아, 진짜! 뭐야? 꿀등 아니야! 자, 결과 발표를 하겠습니다. 네. 먼저, 아, 반전이 없었어요. 1등, 라홍시! 2등, 와, 막판 뒤집기. 3점으로, 그냥 3점 끝이야. 말도 안 돼. 자, 꼴등 예리가 됐어요. 네. 그래서, 벌칙은 해리가 받고 1등 먼저 상품 수여식 증정을 하겠습니다. 잘 가서 먹으세요 친구들하고.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꼴찌 벌칙은 아 해야지. 한 컵에
한 젓가락씩만 섞어서 다 먹을 겁니다. 아, 근데 맛있을 거야. 맛있을 거야.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 처음 시작한 코너예요. 이거 오늘은 컵라면 했으면 다음 시간에는 친구분들이 혹시 원하는 게 있으면 적어주세요. 우린 다 대신 해줍니다. 맞아요. 어허. 맞아요. 그리고 저거 돼지국밥 라면요. 다들 먹지 마세요. 안녕. 안녕. 맛있는데요? 정말? 와 대박! 진짜 맛있어 진짜. 근데 진짜 무슨 냄새가 나요? 야 진짜 뭐 맛있어. 응? 여러분 음식 남기면 벌 받습니다. 감사합니다.